이번 금요일 5일째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잠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고 전도를 하면 물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전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는데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말씀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돼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특히 더 물어봐요. 왜 그 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이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월절이 목요일 날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금요일 날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아니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토요일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6시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랑 조금 다른데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죠. 밤새도록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으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전경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에 갔습니다. 체포에 가서 새벽부터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이제 그냥 대제사장에게 간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법정에 두 번 끌려갑니다. 제일 먼저 끌려간 데가 안나스의 법정이에요. 요한복음 19장부터 읽어보면은 안나스는 그 시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반데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계속 시켰는데 그 유대인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사위인 가야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가야바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제사장이에요?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마크에 안나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나스의 법정으로 제일 먼저 끌고 갔어요. 거기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걸 처리하려니까 현직 자기 사위인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보냈어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죽이기로.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 다시 끌려갔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다시 이제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이제 끌려가요. 일이 시작돼야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계속 끌려다니신 거예요. 세 번 재판을 예수님 받으십니다. 그 지친 몸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오늘 이 재판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탁 뱉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것이죠. 침을 뱉어요. 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탁 때렸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은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눈을 가리고 때렸다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눈 가리고 한테 때릴 테니까 누가 때렸는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26장 67절 6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여기 그리스도야 이 말은 좀 이상한 번역,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야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라 그랬겠죠.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한 번 간 걸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두 군데를 갔다가 온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 이 로마가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27장 1,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해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그럼 나무에 매달린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죽이려고 로마 법정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침부터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이 땅에서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죄인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막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총독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이제 재판을 할 때 지적을 하면은 그 자기가 변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정치범으로 반역범으로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로마 총독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27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건 율법학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중요한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10절부터 14절을 읽으면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체의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무도한 자도 예수님을 직접 심문하다 보니까 이분이 죄를 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무도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기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왕이라고 주장했다면 반역자입니다.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책임진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 가죽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쇠고리가. 그래서 그 한 대 맞으면은 쇠고리가 살에 박히면서 이걸 뜯어내면 살점이 확 떨어지면서 피가 확 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우리가 채찍이라 하니까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생각하는 그걸로 맞아도 아픈데 그 앞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쇠고리가 달린 채찍이 내려 쳐질 때마다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황제의 홀 대신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누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라 그러니까 왕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조롱과 욕설이 들려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침을 뱉고 유대인들은 뺨을 때리고 갈대로 뒤를 때리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희롱을 마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탈진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형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성도님들과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님의 손목에다 십자가를 박는 이 큰 대못이만 이런 대못이죠. 그걸 그 망치를 가지고 그 손에다 대못에 꽝 치는데 제가 눈을 빡 감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냥 눈이 감겼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 탁 대고 그냥 빵 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눈이 확 감겼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매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너무 인해 박여가지고 아무 감동도 감사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난 당하실 이유도 없고 인간에게 그렇게 고난 안 당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간 죄인들에게 이 고난을 지금 다 당하고 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는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길가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조롱하고 모욕을 했다 그랬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에? 아니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이. 에? 메시아라며. 아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래. 그 조롱하고 지나가. 예수님 거기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예? 예수님 그냥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밑에 지켜보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조롱을 하기 시작해.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그러면서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 조롱했어요.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십자가 매달려있는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한다느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왜 매달려 계십니까?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거죠. 예수님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매달리셔서 그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 매달려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4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죠. 리가 붙으면은 나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룟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팔아먹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오늘 이 말씀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저주받고 버림받고 심판받으셨어. 누구 때문에? 저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럼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고 이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 좀 공부했던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고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네가 말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 그럼 그냥 하늘에서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옛날에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냥 법이에요. 왕의 말이. 옛날에 그 왕들. 에?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렇게 끔찍하게 다 십자가에서 받고 왜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모순되게 행동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공의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 때 판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과 사랑이 풍성하고 인자가 풍성한 판사를 할지라도 여기 흉악한 살인범이 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값에 맞게 공의의 재판을 해야죠. 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판사고 나는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니까 아우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도 내가 사형 그러면 저 죽는데 그래서 내가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범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공의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것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판사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죄를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형벌이 인간에게 내려지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를 그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전부 다 얹어 놓으시고 그 죄악의 형벌을 받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은 곳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곳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아담 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계속해서 또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인간이 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어떤 죄를 짓느냐 로마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의지하고 그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령하여 음욕이 부릴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 도덕적인 죄가 음행입니다. 음란과 음행. 음란과 음행인데 그중에서도 동성연애. 오늘날 사람들이 성소수자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하는 일들이 지금 서양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나. 그렇다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막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동물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죄를 줬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인간으로 돼야 되고 친절하게 돼야 되지만은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다룰 때 다른 도덕적인 죄악을 이제 그다음에 몇십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동성애는 따로 떼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영어로는 sexual orientation이라네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향이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병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당뇨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병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넌 계속 그냥 병든 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병을 어떻게 돼요?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그런 성향이 어떻게 생겨났다 하더라도 치료하고 고쳐야죠. 그것을. 네. 오늘 이 문제가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의 지성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느 유명한 명문대학에는 교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거 지지하지 않으면 거의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 다 마찬가지. 네? 우리 기독교인들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하는 자여,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사기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죄가 무슨 죄인지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가 로마서 강의해놓은 걸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죄가 전부 우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언됐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32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입니다. 사형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알고도 계속 알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이 죄를 짓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금요일 이 아침에 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첫째는 감사해요. 감사. 이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둘째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돈이고 세상이고 세상의 재미라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